약간 짬뽕 같아요. 이 시작기 유키 씨가 보내주신 거거든요. 진짜 많아요. 됐어. 뭐 걸릴 때 안 아파? 엄청 아파. 뒤에가 여기 상처 나 있어. 그래서 오빠가 좋은 운동 하나 사줄 테니까 나가자. 그럴래? 어. 근데 신발은 사준 선물 받는 거 아니야. 도망간대. 용돈, 내 용돈으로 살 거야. 미자마. 미자마. 엄마 엉덩아 사올 거야. 엄마. 가자. 가자 가자. 엉덩아가 이거밖에 없어요. 아울렛입니다. 도착. 사람 많이 없다. 아, 근데 너무 배가 고파. 밥부터 먹어야겠다. 저쪽에. 여기서 먹을까? 아, 이렇게 넣어. 이거 먹을래? 그냥 배고픈데? 뭐 먹을 거야, 오빠? 뭐 먹지? 카레 짬뽕하고 우삼겹 벤또? 오케이. 이걸로 먹자. 로스카스 벤또랑 아까 그거 카라이 우동? 저희 요 로스카스 벤또랑요 카라이 우동 하나 주세요. 로스카스 벤또랑 카라이 짬뽕 우동이요? 네. 맛있겠다. 아, 이건가 봐. 맛있겠다. 그치, 돈가스랑 단무지 뭐 이런 도시락인가 봐,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빠 이거 돈가스. 맛있어? 밥이 아래에 있다, 이렇게. 밥이 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주먹밥? 주먹밥 있네. 반찬이 이렇게 다양하게 안에 있는데? 그러게. 장조림. 메추리알? 아, 메추리알. 좋다. 이게 뭐야? 몰라. 어묵? 밥을 품으면 반찬도 집히지. 미역줄기 그거 알지? 반찬. 근데 약간 새콤해. 아,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우동인가 봐. 아까 시킨 거. 뭐야, 꽃게. 오, 게도 들어있어, 이렇게? 오, 맛있다. 약간 짬뽕 같아요. 국물 장난 아닌데? 짬뽕 같아, 짬뽕. 해물도 많이 들었고, 내 사랑 우동도 많이 들었고. 아, 뜨거워.
아, 신발 예쁘다, 이것도. 나 닥터마틴 신발 좋아하는데. 그럼 운동화 하나 사고 이거 하나 사면 되지. 그래? 나는 이 요거 기본 좋아해. 약간 기본 그냥. 난 이게 좀 예쁜 것 같아. 그거? 근데 이거 관리하기 힘들잖아. 아, 그래? 어, 예쁘다. 이런 것도 되게 예쁘다. 뭐 부츠? 응. 뭐 가는 거야? 일단 운동화를 먼저 살라고. 여러분 예쁜 신발 진짜 많네요. 여기서 사면 되겠다. 여기 모든 브랜드 다 있나? 이렇게 다 있지? 다양한 브랜드. 뉴발. 아, 근데 나 뭐 사야 되냐? 나 모르는데 운동화. 그러고. 결혼하자. 이거 약간 나랑 비슷하네, 지금 신는 거? 거의 같네. 난 검은색. 때 타도. 그치. 어. 맞아. 난 뭐 패션 이런 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편한 거, 편하고 그냥 검은색. 이거 러닝 아닌 거 같은데? 에어백이네. 에어백? 아니, 아, 에어백 아니야? 에어백. 아니야? 뭐라 그래야 돼, 그러면? 에어? 아, 몰라. 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거. 이거? 이거 걸으면서 신어도 돼? 어, 당연하지. 아, 그래? 에어가 이거... 있으니까 더 푹신푹신하지. 그럼 나 이거 해볼까? 그래. 신어볼게. 근데 지금 디자인하고 비슷해. 나이키가 다 비슷하지. 잘 가라. 고마웠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난 요 뒤꿈치가 아파. 신어볼게용. 잘 맞아? 맞는 것 같아. 뒤에가 어? 맞아. 엄지발가락 눌러봐. 봐봐, 만져봐봐. 어, 여유 있네. 그치? 어, 됐다. 이거. 235거든? 이걸로 합시다. 우리는 뭘 사러 오면은 고민이 그냥 이거 거의 한 번에 찝은 걸 사게 돼. 어, 편하다. 그래? 어. 그리고 키가 좀, 이건 키 높이 효과도 있나 봐. 어때요, 여러분? 여기 닥터마틴이 있네. 비싸네. 비싸다. 비싸다, 그치? 이거는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살게요. 네. 아니, 이거, 그냥 말해도 돼. 여기. 오빠. 좋아? 어, 완전 좋아.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여기 오늘 할인인가 봐. 그릇 사게? 구경해보고 예쁜 거 있으면?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여워. 가격이 괜찮은 거 같아. 그러네. 괜찮더라고, 여기. 나무젓가락은 좀 있으면 좋아. 이거 예쁘지 않아? 예쁘네. 얼마야? 5,900원? 이거 하나 사갈래? 그래. 젓가락 예쁜 거 같다. 우와! 뭐야? 이렇게 뭐 음료 이렇게 술 담가 놓고 먹는 건가 봐. 아니, 되게 넓다. 어어어. 이거. 뭐? 예쁘지? 여름용. 어, 이거 예쁘다. 잔. 소주 아닌가? 응. 예쁘지? 응. 이렇게 네 잔 세트. 응, 귀엽다. 9,900원. 괜찮은 거 같은데? 응. 두 개 사서. 괜찮네. 어, 이거 하나 선물 줘야 되겠다. 응. 이거 완전 유행인데? 뭐? 오로라 잔. 우리도 몇 개 있잖아, 오로라 잔. 트렌드거든. 예쁘지? 와인 잔 좋네, 오로라. 응. 가자. 아, 사고 싶은 거 너무 많다, 여기 오니까. 택배 왔어. 이거 그 일본인 구독자 이시자키 유키 씨가 보내주신 거거든요. 설렌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아, 이렇게 보내주셨네. 잠깐만. 사진까지 보내주셨네. 너무 미인이시다.
뒤에 편지도 있어. 오, 한국어도 이렇게 진짜 잘 쓰셨어. 저보다 글씨 진짜 잘 쓰세요. 오빠보다. 글씨 진짜 못 쓰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도 이거 보내드리자. 이따가 사가지고. 그래. 과자다. 응? 식감 같은 건가 봐. 과자. 과자를 많이 드리네. 이렇게. 어,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초콜릿. 이거 뭐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것도. 어, 이건 뭐야? 와카메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미역인 같은데? 이건 뭐야? 봐봐. 특수한 밥을 만들 때 넣는 건가? 어, 이거 만들어 먹을까 봐. 어? 약간 소스? 미소. 아. 어, 미담아.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오. 맛있어. 안에 약간 뭔가 빵 같지 않아? 빵? 과자? 이거 먹어. 맛있다. 이거는 먹어볼게요.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커피랑 먹으면 맛있나 봐요. 헤헤. 오! 이거. 안에 약간 과자인데 그 크런치? 그런 과자 같아. 우유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모양 딱 새우빵이. 그러네. 근데 이게 뭔가 박혀 있어. 빨간. 이게 좋은 것 같아. 새콤해. 약간 새콤해. 근데 단 거 먹어가지고. 맛있다. 맥주 한 잔 좋겠다. 한 감자칩 좋아하잖아. 새우깡도 좋아하거든. 초코, 새우깡, 감자 다. 어, 왜 그렇게 뜯었어? 이렇게 뜯어야지. 어, 후추가 이렇게 콕콕 박혔네요. 되게 아깝다. 카무호두 우마이. 씹을수록 맛있다. 우마이. 우리 씹어봐. 우마이. 우마이.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나 예능 방송 보면은 이렇게 먹고 표현할 때 이렇게 우마! 막, 우마!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우마! 약간 우마! 감사 인사를 일본어로 짧게라도 원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이시테루요. 오! 됐어? 잘했어? 사실 저번에 저희한테 이렇게 일본 또 음식 보내주는 또 엄청 고마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너무 심할 때여서 택배가 안 간다고 했었거든요? 못 간다고? 우체국에서 돌려받았잖아. 그래갖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 지금 좋아졌으니까 왔겠지? 배송이? 그때도 이쪽으로 왔어. 가는 게 안 된대요. 가보면 알겠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오늘 주말이라 일단 오늘 사서 내일 보내볼게요. 맛있다 이거. 맛있지? 이게 뭐야? 여러분 이거는 제가 따로 주문을 한 거거든요. 몇 인분이야? 이게 8인분이래 하나에. 거의 4,000kcal야 이거 하나에? 어, 현지 음식 보내주셨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나더라고. 이거 주문한 지 조금 됐거든. 그래서 이걸 또 같이 먹어보자. 야. 이렇게? 엄청 많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딱 맞다. 어? 이거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넣자. 아이고. 저런. 지금이라도 넣으면 될 것 같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오빠 손. 여기 옆에는 열무김치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야말로 탄수화물 폭탄인가? 이게 약간 도전 음식이라서 솔직히 맛은 엄청 기대는 안 했거든요. 맛있어요. 먹을수록 계속 부니까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빨리 안 먹으면? 그래, 이거 봐. 땡큐. 맛있다. 잠깐만, 아빠 맥주 하나만 갖다 줘. 응? 맥주 거기 있잖아. 오빠, 아빠 갖다 놨잖아. 어우. 한번 먹어볼래? 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개운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러다 훅 차. 그래? 응. 벌써 시청합니다. 많이 먹은 건가? 잘 모르겠네. 많이 먹은 건지도. 이게 반 그래도 아까 이만큼 됐는데 반은 먹은 것 같아. 반 이상 먹은 것 같아. 응, 반 이상은 먹은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이 남은 거를 활용하는 방법 있어? 어떻게? 딱딱하게 볶아. 라면 땅을 만들어. 오, 맛있겠다. 저희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어, 양 진짜 많네요. 눈으로 본 것보다 깊어. 이게 또 깊어요, 여러분. 이거 먹고 운동하고 마트 가서 장 볼 거예요. 여름이다, 여름이야. 그래. 슈카오.